가롱엄니님 사연입니다. 묘지 위에 우리 집. 삼님, 석구님들 안녕하세요. 다롱엄니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글을 들고 찾아온 것 같은데요. 노트북에 써둔 지 좋게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이제 올려봅니다. 신랑이 직접 기억을 더듬어가며 쓴 신랑 시점의 이야기를 먼저 쓰고 이어서 제 시점의 이야기로 써보겠습니다.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젊었을 적 별명이 건달 혹은 김삿갓, 그리고 큰 호텔 메인 셰프였다고 주장하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잘생긴 얼굴에 혹해 첫눈에 반하셨다는 어머니의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곳은 충남 대천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난 이후 지난 시절을 청산하시고 여느 가장처럼 일을 하셨다. 당시에 대천에서 탄광 광부로 일을 하셨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침부터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선 두세 살 젖먹이인 나를 겨우 떼어두고 일터로 향하셨고, 그날 광을 늘리는 작업 중 폭파 작업을 한다는 경고방송을 듣지 못하고 작업을 하시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셨다. 전국에 있는 큰 병원은 다 다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병원을 찾았지만 어느 병원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몇 번의 큰 수술을 하시고 20년을 재활병원에서 치료하시며 그 끈질긴 재활로 기적처럼 걸을 수 있게 되셨으나 한쪽 귀는 들을 수 없게 되셨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인지 반대쪽 귀도 점점 청각을 잃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장애 등급을 받으셨다. 그때부터였을까? 아버지는 웃음을 잃었고 성격은 나날이 괴팍해져 갔다. 20년이 넘는 재활을 끝내고 퇴원을 하셨지만 결국 장애 등급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생활만 가능하셨기에 집안의 가장은 어머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우리 가족은 마침 병원이 가까운 곳에 땅만 싸게 임대하는 곳이 있어 임대를 했고, 우리 가족은 그 터에 판자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뼈 조각들이 나오긴 했지만 뭐 동물들 뼈겠거니 했고, 다른 방도도 없었기에 그냥 그곳에 집을 지어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땅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와 아기 우는 소리, 꽹과리 치는 소리 등등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싱크대에 올려둔 젓가락과 숟가락이 지진이라도 난 듯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주방 문을 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고, 문을 닫으면 또 숟가락과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아버지는 식사를 하시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벽을 보고 대화를 하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일이 점점 늘어갔다. 그 당시 국민학교 저학년이었던 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너무 오래 계셔서 정신을 놓으신 줄 알았다. 주무실 때도 머리맡에 시카를 두고 주무셨고, 주무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시카를 들고 가서는 휘두르기도 하셨다. 그 집에서 우리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어야 했고,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도 이유 없이 죽는 일 또한 다반사였다. 그렇게 저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갑자기 아버지는 계룡산으로 신을 찾아 떠나신다고 하셨다. 신? 나는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산신을 모시는 분이었다는 걸 말이다. 사고를 당하시면서 20년가량 신을 모시지 못했고, 거기에 한쪽 귀까지 안 들리는 상황이 되니 신이 떠났다고 하셨다.
그 시는 막내인 작은 어머님께 갔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작은 어머님이 뺏어가셨다고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계룡산으로 떠나버리셨다. 그렇게 계룡산에서 신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6년간 굴러들어가 기도를 하셨다. 하지만 끝내 신을 찾아오지 못하고 하산하셨다. 그 당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굴 안에 들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수많은 잡귀들이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기도를 방해했다고 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구렁이가 몸을 감거나 늑대나 호랑이 등이 아버지 얼굴까지 다가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고 한다. 워낙 기가 세신 분이셨기에 기도에 방해가 되진 않았지만 한번 떠난 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셨던 아버지는 6년을 그렇게 산에 있으셨다. 그 사이 우리 집이 있는 땅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물려받게 되면서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해서 우리 가족은 쫓겨나고 그곳엔 공장들이 들어섰다.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치다 보니 곳곳에서 유골들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예전에 묘지가 있었던 터였던 것이다. 즉, 우리 가족이 집을 지을 때 나왔던 뼈들은 짐승의 뼈가 아닌 사람의 뼈, 유골들이었던 것이다. 묘지 위에 집을 지었으니 땅 속에서 울리던 울음소리, 꽹과리 소리 등등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광산사고 이후 어떤 병원에서도 생존 확률을 장담하지 못했는데 재활을 오래 하시긴 했어도 살아나신 것을 보면 신의 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다. 나는 77에 죽는다. 77세. 아버지는 정말 본인의 예언처럼 그렇게 2016년 여름 77살에 돌아가셨다. 여기서부터는 다롱엄니님의 시점입니다. 시아버지는 살아생전 며느리인 나를 참 예뻐하셨다. 괴팍하시다던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던 어느 명절 설날이었다. 아버님, 저희 부부 신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이절치 크기의 한지를 꺼내시고 그곳에 그림을 그리셨다. 시아버지께서 점사를 보실 때 그림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었다. 아버님, 저는 어때요? 내가 여쭈어 보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가는 나랑 산에나 다니자꾸나. 어, 산에는 왜요? 저랑 기도하러 다니시게요? 내 말엔 그저 미소만 지으셨다. 그날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이나 한잔하자며 아끼던 술까지 꺼내셨다. 한참 두통이 심할 때여서 술만 먹으면 토악질과 두통으로 꼬박 3일은 고생해야 할 때였지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시니 부딪힐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한잔 한잔 받아 마시다 보니 시아버지부터 신랑, 시동생까지 모두 술에 취해 뻗어버린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날이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아버지와의 기억이라고 했다. 그렇다. 남편은 한 번도 아버지와 술 한 잔을 한 적이 없었으며 그렇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해본 것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준비를 다 해두고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준비도 다 해두시고 어느 정도의 돈도 남기신 채 쓸쓸하게 혼자 가셨다. 가족사라서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시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던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발품을 팔아 시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은 사람은 나였다. 그래서였을까. 장례식 이후 시아버지 꿈을 꾸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문 하나를 통과하면 캐나다 퀘벡으로 이어지고 그곳의 공유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묘비를 세워둔 곳이 나오는 장면과 많이 비슷한 묘지. 그런 서양식 묘지 위에 사진이 박혀 있었는데 거기에 시아버지의 묘비가 있었고 서양식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엔 시어머니와 시동생, 셋째 아주버님, 손위 시누이가 있었다. 시아버지의 도장을 들고 다투던 장면인데 도장에 아주 큰 빨간 보석이 박혀있고 서로 도장을 가지겠다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시어머니는 귀신의 핑계가 되고 결국 아주버님이 도장에 있는 보석만 빼어내 훔쳐 도망을 가버리셨다. 그리고 망연자실 보석이 빠진 도장만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시누이의 모습. 나는 시어머니에게 귀신이 쓰였다며 계속 정신을 차리라고 흔들어대는 장면이었다. 개꿈 같은데 개꿈 같지 않았던 장면. 시아버지 묘비에 사진 속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뭔가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는 꿈 같지만 그 후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 아직도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께서 가족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